알리에서 구입한 자동 절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연결을 해봤었는데, 설명서 뭐한 장하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동 절체기, 주로 산업용에서도 사용을 하고, 뭐 정전이 됐을 때 기계가 멈추면 자동으로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으로 자동 공급되도록 산업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 절체기라 하면은 자, 두개 이상의 전원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한 전원만 이렇게 출력이 되어서 나가는 게 자동 절체기. 자동 절체기 살펴보면은 0이 JTQ2-63입니다. 전류 용량이 64만 피아짜리입니다. 좌측이 노멀 파워라고 적혀 있죠. 노멀 파워. 자, 우측은 리저브 파워. 자, 기본 전원 N과 예비 전원 R 두 개의 입력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동으로 절체할 거냐, 이렇게 수동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절체할 거. 자, 그리고 노멀 파워의 입력단에 램프가 들어오는 게 있고, 예비 전원에 들어오는 입력 램프가 또 여기 있고, 어느 쪽이 출력이 되는지 아래쪽 출력 쪽도 이렇게 LED 램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네 개의 단자가 있죠. 1, 2, 3. 왼쪽 두 개, 1, 2번은 노멀 파워 전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3번, 4번은 예비 전원에 전원이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전류 단자 이거를 둔 목적은 은폐된 곳에 자동 절체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선을 빼서 램프 같은 거를 연결하라고, 그래, 밑에 똑같은 노멀 전원과 예비 전원 각 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도 1, 2가 L1, 램프 1, 3, 4가 램프 2고, 캠핑을 위한 그 필요한 전원이 한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한전 전기가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통해서 인버터를 사용해서 20V의 전원을 사용하는 인버터 전원이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발전기 전원까지 세 가지의 전원을 쓰이게 되고, 물론 세 가지의 전원을 써도 나오는 거는 하나겠죠. 어떤 게 선택되어서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해서 출력을 하나를 사용하겠죠. 만약에 노멀 파워 부분에 한전 전기를 놓고 예비 전원에 인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220V 전원을 인가하고, 자, 그럼 한전 전기가 꽂혀 있을 땐 한전 전기를 쓰고, 자, 한전 전기가 꺼지면 이쪽에 인버터 전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전원이 들어와도 하나의 전원만 나오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 노멀 쪽에 전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한전과 인버터 두 개의 전원을 넣어서 두 개의 전원을 동시에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게 출력되겠죠? 동시에 전원을 켰을 때 한전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노멀에 연결된 게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전원을 넣었을 경우는 한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단표가 이제 한전 쪽을 가리키죠, 그죠? 자, 만약에 한전 전기가 이제 차단이 되면 이쪽에 이제 인버터 전원을 켜놨을 경우 인버터 전원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출력돼서 나오는 두 개의 단자가 있죠. 출력 쪽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으로 서로 묶어주면 됩니다. 출력 쪽은 이렇게 하나만 나와서 우리가 어떤 입력된 전원을 뽑아 쓰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왼쪽 거는 왼쪽 그대로, 오른쪽 거는 오른 점프를 해놓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전 전기가 하나 들어올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로 인버터에서 들어오는 전원도 있겠죠. 자, 인버터로 들어오는 전원, 그죠? 자, 뭐 가정용 이런 전기나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 선이나 이렇게
도선을 물리면 되죠. 제가 한전 도난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고 있죠. 한전에 입력됐다는 램프가 들어와 있고, 출력 쪽에도 이렇게 한전께 나가고 있다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화살표는 이렇게 한전 쪽을 향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인버터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입력된 불 표시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두 전원이 다 켜져 있어도 항상 이 노멀 쪽에 전원이 우선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 전기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을 꺼보겠습니다. 자, 끄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엔 인버터 전원이 들어왔죠. 한전은 꺼졌고, 인버터는 이렇게 램프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로 출력이 되고 있다는. 인버터를 쓰고 있는 중에 한전 전기를 꽂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한전 쪽에 우선순위가 노말 쪽에 있기 때문에 한전을 우선순위가 있는 노말에 내가 결선을 해놨기 때문에 인버터를 쓰고 있는 중에도 즉 한전의 전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자동 절체의 이 목적이 인버터를 사용 중에 모르고 한전을 꽂았다든지 한전을 꽂아 있는 걸 모르고 인버터를 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인버터의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인버터들은 뭐 기능도 많더라고요. 자동 절체 기능도 있고 뭐 아직은 흔하진 않은데 근데 자, 떨어져서 붙는 데까지 이 스펙상으로는 뭐 4초 이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4초는 안 되는 것 같고 더 짧은 것 같고 물론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뭐 1초도 안 걸리겠죠. 근데 그게 떨어지자마자 다른 쪽 전원으로 붙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죠. 이게 램프가 꺼졌다 들어온 거 보면 그렇죠. 이 짧은 순간 1초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거를 쓰고 있다가 다른 전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순간 컴퓨터는 꺼질 겁니다. 물론 노트북은 이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죠. 산업 현장에서는 이 기기가 작동 중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꺼지는 건안 되겠죠. 순간적으로 꺼지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절체할 수 있는 제품을 쓰게 될 겁니다. 가격도 상당한 고가의 장비가 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64만 페어짜리인데도 알리에서 25,000원이면 구입 가능할 겁니다. 배송비 다 포함해서.